that you? You could stay here forever, if you want to. Of course, but there's one tiny little thing we need to do. For you, our little doll. Black is traditional, but if you prefer pink, or vermilion, or chartreuse, though you might make me jealous. But we need a yes if you want to stay here. Well, of course you do, darling. I'll be happy to tuck you in. You're welcome. And we aren't worried at all, darling. Soon you'll see things our way. Soon as mother's refreshed, her strength is our strength. No point. He pulled a long face, and mother didn't like it. They say even the proudest spirit can be broken with love. Of course, chocolate never hurts. Like one? They're cocoa beetles from Zanzibar. Is that any way to talk to your mother? Apologize at once, Coraline. I'll give you to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You may come out when you've learned to be a loving daughter.짜잔! 안녕하세요, 임원월입니다. 놀라셨나요? 무섭지만 안 무서운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무서웠는지 오그라들었는지 소름 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단에다가 그 경고 문구 같은 걸 넣어놓긴 했을 텐데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봤다가 놀라셨거나 너무 무서우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트를 받아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왜 좀 엉성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할로윈 코스튬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 홀리데이들 중에 할로윈을 잘 챙기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잘 챙겼으니까. 저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 시기만 이제 만들 수 있는 할로윈 컨텐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난주 코스튬도 했고 근데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뭔가 좀 진짜 할로윈스러운 것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무섭지만 안 무서운 거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코랄라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코랄라인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코랄라인
코랄라인을 닮지 않았냐는 댓글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코랄라인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미스터 보빈스키예요. You see, Caroline, the problem is my new songs go ompa ompa, but the jumping mice play only doodle doodle like that. It's nice, but not so much amazing. Here, have a beat, make you strong. Das bidanya, Caroline. 왜 갑자기 성대모사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고민하다가 코랄라인 관련된 이제 그 앰비언스 제가 원했던 건 보는 사람이 코랄라인의 입장에서 경험해보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기획하면서도 이게 될까? 될까? 구현이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편집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만들고 나니까 한 4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정말 영화 한 편 조금 압축해가지고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오랜만에 또 목소리 연기도 해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그 오디오가 찢어지지 않게 좀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 새로운 제스처인가? 이거 자꾸 나오지? 이게 뭐야? 아,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오늘의 TMI 같은 건데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혹시나 그린스크린 해놓고 제가 뭐 분장을 할 일이 있을까 봐 단추를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만큼 큰 단추는 안 팔더라고요. 저번에는 허접하게 이렇게 종이로 잘라서 잠깐 성대모사 했었는데 이거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단추 같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토를 샀거든요. 되게 가벼워서 탱탱탱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검은색을 사서 이거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쓸 일은 없었네요. 지금 만들어 볼까요? 재미로? 분장은 아니고 눈에 갖다 대면 단추 같은가? 좋았어. 저 오랜만에 만져요 이런 거. 솔직히 제 채널은 뭐 한 가지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면서 시도해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같이 노는 놀면서 성장하는 느낌? 욕심 같아서는 이제 매주 되게 완성품 같은 완제품 같은 영상들을 뽑아내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욕심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거든요. 단추를 만들려고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크기가 좀 같으면 좋겠는데 요거 지금 이거 그냥 그 섀도우 브러쉬인데 요거 뒤에로 이걸 이렇게 네모래 충격 이마놀 원을 보고 네모라고 해. 이과 맞니? 짜잔! 와우!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양면 테이프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는데 이거 붙여도 되는 걸까? 왜 안 떨어져? 종이 양면 테이프 손으로 찢어 사용. 그냥 일반 테이프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레전드. 코랄라인이 될 수 없는 운명. 이거를 제가 아이리드에다가 붙여볼까요? 와우. 네, 아무튼 근데 오늘 앞단에 나왔던 그 코랄라인 그런 콘텐츠는 기존에 제가 했었던 그런 우주나 비행기나 뭐 호텔 이런 롤플레이 ASMR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분위기가 확 다르다 보니까 전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과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시거나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틈틈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댓글에다가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곧 할로윈이기도 하고 10월의 끝자락이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을 1순위로 챙기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시시콜콜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이불 꼭 덮으시고 따숩게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잘자 얘들아.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혹시나 그린 스크린 해놓고 제가 뭐 분장을 할 일이 있을까봐